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냥 회사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상태고 그 파산 상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공적기관이나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에서는 전혀 추진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는 좀 답답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참 나라가 많이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것을 국가가 이름 찾아낸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썩었는가라는 걸 다 밝혔는데 그걸 이제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정말 세월을 두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4.15 총선 파주월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파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수 위조에 관한 그런 내용 고발 사건이 있었죠. 고소 사건입니까? 당사자가 여러분들 제기했기 때문에. 이 공데일리가 여러분들 2020년 8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유튜브 방송처럼 이것을 문자로 축적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느 신문에 찾아볼 수 없는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참 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튜브 방송처럼 다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거 섹션 공데일리 신문을 여러분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상태입니다. 첫째, 선거 사기 기획. 둘째,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전산 조작. 더하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셋째, 선거 결과 조작. 넷째, 선거 무효소송 원고적 제기. 여섯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일곱째,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여덟째, 위조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한 법원에 제출. 아홉번째, 재검표장에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력. 열번째,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대법관들의. 11번째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각.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 파주월에 그런 원고적 소송의 여러 변호사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12월 무렵에 2021년 12월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은 파주월 재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을 뭐 과장 없이 그냥 육안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나왔던 파주월에서 나왔던 파주월에서 나왔던 이 바로 붉은색 하살표 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죠.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엡손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엡손 프린트로 출력이 되려면은 이 좌우여백이 딱 맞아야 됩니다. 기계적 장치가 좌우여백이 맞도록 그렇게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좌측은 공간이 없고 우측은 많이 남은 것은 인쇄소에서 재단기 절단기를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런데 이 붉은색이 뭔가 하니까 이 자체가 뭐죠? 인쇄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이런 투표함 증거명령 제출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도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가 다 투입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투표자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한두 번 접거든요. 인주가 이렇게 뭐 번지지 않도록. 이 보시기 바랍니다. 측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하단도 마찬가지고, 하단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아마 백장 묶음 같네요.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언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의 이름들을 이전에 이렇게 투표지를, 그리고 이 투표지는 재검표를 준비를 해가지고 개표 소위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입됐겠죠. 이건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닙니다. 신권다발보다 더 빳빳한 거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냥 쑤셔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관위 출신의 한 전직 고위직께서 선관위 직원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은 소수 인물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USB 같은 걸 가지고 초기값을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은 전국에 다 투표 진행 요원들이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역 선관위가 한 거죠. 지역 선관위. 그 지역 선관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월,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전기 비슷해가지고 투표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붙어 있는 것은 인쇄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쇄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큰 종이 위에 이런 투표, 사전투표지가 여러 장 이렇게 뭐 20장, 30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뭐 100장, 200장, 1000장을 묶어 그다음에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날이 무디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오면 그럼 100% 이러면 부정선거, 위조된 투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권다발 같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정전기가처럼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파주월의 재검표 현장 결과입니다. 또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날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기구가 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붙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붙는 현상
상하가 붙고 이렇게 여기는 상상이 붙었네요. 이렇게 붙는 현상이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제조했다. 인쇄소에서 사전투표를 제조했다는 것만으로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누가 주범입니까? 지역선관위가 만들어서 투입한 거죠. 지역선관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태우 변호사하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문수 위조로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록색의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나온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 투표지가 이 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이 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물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대법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모르긴 뭐가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입을 다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재검표장에서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름 드러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게 되면은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당선자 낙선자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가 공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것이 바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작값 30%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놓으니까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인 차이값이 플러스 12% 미친 수치입니다. 통합당은 마이너스 13% 돌아버린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쪽은 쑤셔 넣어주고 한쪽은 빼앗았으니까 차이값이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샅샅이 다 이러면 어디서 얼마나 훔쳤는지를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업에서 얼마를 훔쳤는지를.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데 당장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나라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국가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참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동시에 법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고 하니까 참 말이 됩니까? 저도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러면 참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면은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맡아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이게 공데일리 신문 그냥 공데일리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선거 섹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기사와 함께 증거들이 다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두 5건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실상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구매와 또 이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